먹으라. 알을 품고 지금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인데, 암탉은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21일 동안은 그대로 있거든요. 그래서 불쌍해서 먹이를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주는데,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옵니다. 이렇게 보통 닭 같은 거. 오구야, 머리가 영리하네. 숟가락을 안 쪼고 숟가락 들고 있는 손을 쪼네. 오, 큰일 날 뻔. 이거 피? 피가 아니고 사인펜입니다. 부활을 잘 시키거라.